또 현희 누나의 더레드 봤잖아요. 그렇지. 우리 또 수지 씨 거 안 볼 수 없죠. 네. 많이 당황하셨죠? 많이 놀라셨죠? 많이 놀라셨죠? 신입이. 예. 니 뭐하니? 한국말 연습했습니다. 그래? 기특하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측의 실수로 고객님 월급 통장에 300만 원이 추가 입금이 돼서 반환권으로 전화드렸는데요. 그래요? 근데 전 일을 안 하는데요? 일을 안 하는데 월급이 들어와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그 나이 먹도록 놀고 먹는 고객님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아유, 약간 귀여워. 저거를 다 직접 쓰시는 거예요, 대본을? 아니, 개그맨들은 짜서. 그러니까 개그맨들은 이제 작가분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하자 해서 회의해가지고 고치고 맞아. 또 연습하고 또 고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진짜 대단해. 그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내가 꽁트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게 너무 힘들어 저 작업이 하는 것 때문에. 맞아요. 근데 딱 그렇게 막 너무 스트레스 받다가 수요일 날 딱 녹화 끝나고 박수 받고 내려오면 뭔가 그치. 다 스르륵 풀리는. 그게 왜냐면은 공개 코미디에 정말 어마어마한 희열이 있지, 맞아. 그치? 맞습니다. 그때 사람을 빵빵 웃고 그 웃음에 맞아. 넘어가는 그 느낌이 그렇지, 있지. 그렇지. 그런 거 있잖아요. 터졌어? 아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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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뭐 제일 높은 단계 처음이야. 하하 웃는 게 있고 웃으면서 박수 치는 게 있고 맞아.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발 동동 구르는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제 한창 즐기지. 맞아. 2, 3초 촥 터지는 거. 안아 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아서 이게 증폭이 안 된 거 같아요. 약간. 수지 씨는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 나온 거 없어요?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일단 개콘 사람들은 임신한 거다라고. 지겨워 진짜. 제가 또 아니 진짜 왜 우리가 결혼하는 게 정상적인 스텝 바이 스텝을 밟고 결혼하는 거에 다 동일한 게 아니라 꼭 뭐가 있어야지만 하는 것처럼 임신했다, 뭐 책 잡혔다, 빚이 있다 뭔가 오브젝트가 있어요. 빚이 있다 진짜 너무 속상하고 그 짓궂은 애들이 몇 있어 그쵸, 그, 그런데 제가 그 드라마 때문에 개콘을 좀 쉬고 있어서 교류가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그렇게 의심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유인나 씨는 어떻게 해야 저렇게 만날 수 있어? 너는 어디서 굴러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언니가 지금은 저를 좀 부러워한다라고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는지 나 진짜 너가 맞아. 너무 부럽다라고 너무 이쁘면 또 못 다가가서 그럴 수도 있어 진짜 이건 진짜 사람 저희는 뭐 쉽게 다가가나요? 예쁘시잖아요 근데 아주 그냥 또 꼬인 사람들 악플 다는 경우 있잖아 발표 나면 맞아요 아까 발끈하셨잖아요 배 아픈 사람들 저는 진짜 비공개로 결혼했잖아요 근데 남편이 창피해서 비공개 결혼하는 거라고 그리고 남자가 뭐 친구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비공개 결혼하는 거다 이러고 저는 원래 웃음이 살짝 없어요 근데 이제 제 표정을 보고 신부가 행복을 놓칠까 봐 혼자 못 웃고 있다 아니 왜냐면 너무 행복하니까 이게 진짜 내 행복이 맞나? 웃으면 안 되면 이럴까? 괜히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괜히 그리고 이제는 좀 미안한 거야 그쪽 시부모님한테도 괜히 죄송하고 근데 그때 저한테 시아버님 문자 주셨거든요 자기는 상관없고 그냥 질투고 그냥 관심이니까 그냥 넘어가라고 했을 때 안도했죠. 아, 다행이다. 이거 보고 이제 휘청하실 수 있었는데 혹시나 근데 멋있는군요. 신경 쓰실 수 있는데 그래서 너무 근데 우리는 많이 그렇죠. 그런 저는 그냥 그 기사에 달린 댓글 그냥 외모비하는 댓글 있잖아요. 뭐 돼지 뭐 막 이런 것들은 진짜 너무 귀여워서 사실 그런 것들은 하하 이러면서 진짜 저는 소리 내서 웃으면서 하하 이러면서 보거든요. 근데 개인 인별그램 계정에 와가지고 돼지도 결혼을 하네 캣 이렇게 또 한 번 남기시고 돼지야 결혼 축하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동일하게 하루에 세 번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댓글에 세 번이나 축하해 주셨으면 됐어. 이제 그만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남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댓글이 또 안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딴에는 그래도 그게 최대한의 욕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약간은 귀여웠던. 요거는 뭐 기사로도 났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야? 그네가 물러졌어. 뭐라고? 잘 안 보여. 뭐라고? 어머. 습관이 생겼어. 이제 의자 앉을 때마다 확인해요. 아니 저거 철 아니에요? 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철이었어. 너무 귀엽다. 사랑받네. 근데 약하게 생겼네 의자가. 아니 이건 다른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네 의자. 그냥 웨딩 촬영하는 날 그것도 철 의자였어. 제가 먼저 앉고 신랑이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앉는데 위에 있는 쇠봉이 꺾이면서
뚝 떨어지더니 와, 완전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진짜 높은 구두를 신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넘어져서 완전 진짜 완전 걔인데 도우미 이모님들이 남편분을 먼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두 분 다 여기가서 이렇게 엄두가 안 났나 봐.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지. 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난 아 근데 아무도 안 일으켜 주는 거예요. 진짜 근데 너무 놀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남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수많은 커플들이 찍었을 거 아니야. 그 사진을 봤어. 사실은 제가 혼자 그네 앉아 있는 사진을 봤는데 그때 이미 좀 이렇게 좀 휘어져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같이 앉고 나니까 이게 화중이 약간 부실한 그네였네. 그래서 식당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벤치 두 개 의자 있으면 항상 확인을 해요. 귀엽다. 이렇게 하고 근데 그날 식당 갔는데도 저기 저건 웨딩 그걸로 전혀 상관없는 밥 먹으러 갔는데 피워가지고 체크 안 했으면 또 그렇게 아 이건 나랑 똑같아. 우리 와이프도 뭐 어디 식당 가서 앉으려고 딱 그래 어 안 되겠는데 딱 그래 그럼 나가자 어 안 되겠다 그럼 다른 의자 갖다 주고 그래. 근데 항상 우리가 앉는 의자가 좀 이상한 의자들인 거 진짜 세상은 공교로워 죽겠어. 나 진짜 정말 공교로움 투성이야. 그리고 넌 개콘 할 때 의자 안 해 먹었지? 나는 안 해 먹어. 난 그 정도 그 정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 그 이 여기 안 개콘 의자는 나 민상이 형 민경이가 가끔 해 먹고 민경 진짜 가끔 1년에 한 번 뭐 수영이 그냥 이렇게 예, 나 와다다다다 한 번 하거든 그냥 의자 내기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주저앉는 거 있잖아요. 팔이 벌어지면 아, 이렇게 부러지는 것보다 무너져. 막 이렇게 플러스 해서 그게 잘 터지지. 떠나요. 유민상 전용 의자. 수신현 전용 의자 이렇게 딱 표시라는 거네. 굳건한 애들로 이렇게 민망할 수 야, 남편이 그래도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 그렇지. 그거 평생 해 준다 이제. 어, 너무 행복하지 또. 야, 로맨틱하지. 확인이 됐네. 확인이 됐어. 사랑이 사랑받는 거. 아유, 근데 남편이 딱 아까 그 말하는 그 말투나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멋있다. 진짜 결혼 잘했다. 아, 진짜 애교쟁이입니다. 아, 그래. 시집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최근에 진짜 개그우먼들이 결혼을 또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어. 당신도 할 수 있어. 왠지 여기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왠지 이거 음성 지원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개그우먼들 진짜 항상 뭐 이런 얘기잖아요. 뭐. 진짜 홍현희의 결혼 등불이자 횃불이었다. 뭐 김혜선 씨도 최근에 또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김혜선 씨 얼굴이 외모가 어떻건 간에 그거랑은 진짜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주눅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분이 고백을 어떤 식으로 저는 누가 먼저 이 친구는 사실 회사원이고 네. 저는 이제 개그우먼이니까 계속 만날 때마다 연예인들은 어떻게 데이트를 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분들은 거의 뭐 차나 집에서 만나지 않나?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차에서만 연애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를 한다고. 그래서 같은 장소에 가던 때가 있거든요. 망원지구의 그 한강 앞에 둔치. 네, 거기에서 차를 세워놓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날도 이제 그냥 그렇게 딱 똑같은 코스를 갔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차에서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할 건데 그냥 들어만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 뒤에서 이렇게 주섬주섬 하더니 준비해온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진짜 딱 5분 더. 근데 제가 또 그거를 작가님이 아니나 다를까 의심을 해가지고 준비해오라고. 왜 이렇게 의심들을 하고 게스트들을. 보시면 글씨가 또 너무 글씨를 또 너무 잘 써요. 너무 잘 쓴다. 진짜 남자 글씨 같잖아. 그쵸. 박았다 박았어 이거. 줘봐 줘봐.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까지 내가 진지해. 사랑을 받아도 되나? 이런 맞아.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요즘 편지 써준 남자친구 남편이 어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생일, 결혼기념일이라도 편지만 쓰진 않아. 그럼 또 너무 서운해. 뭔가 공수 안에 뭔가 들어있긴 해. 계속 편지만. 뭐 없어? 134번째 편지. 그럼 수지 씨만의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그 주변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제가 애교가 좀 있는 스타일이에요. 맞아. 그래가지고 항상 뭘 할 때마다 이런 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코너 회의하는데 심각한 대로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진짜 막 하거든요. 너 가지, 그치? 그래서 애교가 많죠. 그래서 막 그 진짜 개그맨 선배들도 이거 왜 예쁜 여자들 몸에 들어가야 될 애교가 네 몸에 들어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난 아니다. 아 못됐다. 근데 이런 건 진짜 예쁜 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니는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나서 맞아. 저도. 아 그게 뭐야? 그게 무슨 표정이야? 이렇게 모양이 있어. 뭔지 알아. 약간 이렇게 똥꼬 입술처럼 만들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네 몸에 들어갔냐 이건 거지. 근데 이게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아니 근데 결혼식 사회를 난 들었는데 이게 뭐 다 합의가 돼가지고 뭐 남편분도 합의가 된 거야 뭐. 왜? 결혼식 사회를 그 전 남편 유민상 씨가 나 깜짝이야. 나도 깜짝 놀랐네.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예비 신랑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유민상 진짜 부럽다 이 생각을 했대요. 저한테는 또 개인적으로 몰랐던 상태니까 그래서 와 진짜 행복 저 자리가 나였으면 좋겠다 해서 예비 신랑이 먼저 그분이 사회를 해주시면 어때라고 해서 약간 느낌이 봤지. 약간 이게 그렇죠. 결론은 문제. 나야 막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진짜 딱 가가지고 저 12월 8일에 결혼하거든요. 근데 사회에 봐주시면 안 돼요? 했더니 진짜 욕을 하시는 게 아니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야매는 거지. 네. 친하다 보니까. 진짜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말하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잖아요. 또 재밌을 것 같다. 개그맨 결혼식인데 또 재밌어야지. 그래서. 민상이가 연애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지? 민경훈이랑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만약에 호감이 있다면 서로. 그래서 문세윤이 맨날 얘기하는 거야. 왜 둘이 결혼 안 하냐고. 어? 언제까지 슈퍼베이비를 중국 애들한테 뺏길 거냐 이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양보할 거냐고. 우리 막 절대 맨날 해외 토픽에 중국에서 슈퍼베이비다. 우리가 갖고 오자 이거. 둘이 해라. 그래. 응원합니다. 그러다가 또 정유수도 있잖아. 맞아요. 솔직히.